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. 오늘은 베고니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 종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정말 베고니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 종류를 제가 따져보니까 보통 2,000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해서 결합을 통해서 어떤 종과 다른 종을 교배를 시켜서 나온 종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정말 그 숫자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모양들이 다 각기 너무 다르고 매력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는 식물이 바로 이 베고니아인 것 같아요. 저도 세 가지의 베고니아를 이번에 좀 드렸는데 먼저 이쪽에 있는 거는 화이트 아이스라고 해서 날렵하게 생긴 이파리 모양의 점점점점 점박이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약간 징그럽기도 한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다른 그 식물에서는 이런 무늬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지금 색깔도 조금씩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뒷면은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무늬도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 화이트 아이스 베고니아 같아요. 그리고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신밭드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화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구하시려는 분들에 비해서 그 양이 많진 않아서 아직까지도 조금 희귀종 아닌 희귀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신밧드 같은 경우는 아까 화이트 아이스만큼의 큰 도트 무늬는 아니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자잔하게 흰색의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. 그냥 완전히 다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나기도 하고 약간 회색빛이 섞여서 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꽃이 이렇게 펴요.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암수가 같이 피는 식물의 형태이잖아요. 그래서 암꽃과 숲꽃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꽃도 정말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꽃을 보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거는 화원에서 가지고 온 지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난히 이 화분을 꽉 채울 만큼 정말 많이 자랐고 또 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흙마름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뿌리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얼른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돈밀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연한 색깔의 초록색의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연두색 빛깔의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가장 핑크색 빛이 많이 나는 베고니아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배꼽이 붉은색으로 점이 딱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근데 이건 역시도 웃자란 것처럼 진짜 높이 자랐잖아요. 가지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 가지 모두 분갈이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. 분갈이도 할 겸 그리고 또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물꽂이라던가 잎꽂이를 했을 때 정말 또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지까지 치면서 베고니아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거든요. 먼저 상토에다가 하면 좋은데 배양토가 있어가지고 배양토 다 털어버리려고요. 배수가 잘 돼야 되긴 하지만 또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습이 걱정되신다고 말려버리면 또 금방 죽거든요. 촉촉한 상태는 유지하나 과습은 되지 않게 어렵죠. 네,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건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바로 죽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과습은 더 독약이에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차라리 건조한 게 낫지 과습이면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. 화이트 아이스부터 분갈이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자라고 있어요. 저는 가지를 친 다음에
날개를 두 개로 키우고 싶어서 한 줄기를 잘라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 줄기가 이쪽 줄기보다 조금 더 두껍고 더 튼실해 보여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튼실한 줄기는 남겨두고 조금 연약한 줄기를 떼서 한번 물꽂이를 해보려고요. 그리고 항상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애들이 병이 나면 안 되니까 알콜로 충분히 소독을 해주시고 잘라주시면 좋겠죠? 지금 이 밑에 이파리는 사실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이건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에 커팅이 예쁘게 안 됐기 때문에 물꽂이가 잘 되려면 사선으로 커팅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선으로 한 번에 절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물꽂이를 들어갈게요. 포근을 준비했고요. 확실히 베고니아는 물마름이 바짝 되면 안 좋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분에서 키우면 토분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베고니아는 토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분갈이를 하려고 물을 조금 말려둬서 얼른 분갈이를 한 다음에 물을 주려고요. 아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뿌리가 벌써 자랐어요. 지금 문제가 원래 있던 토분보다 지금 분갈이할 토분이 엄청 크잖아요.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보다 조금 큰 토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큰 토분에 옮겨야 해서 제 생각에는 너무 흙을 많이 채우지 않고 적당히만 채워야 할 것 같아요. 거름망은 재활용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끔 세척마사토가 아니라 배수층을 그냥 마사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이게 세척이 된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엄청 많아가지고 돌에 물을 넣었을 때 진흙처럼 뻘이 돼버려요. 그러면은 배수층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꼭 배수층으로 쓸 마사토 같은 경우는 세척마사토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까 만들어둔 흙을 깔아주시고 높이가 적당한 것 같으면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잘 자란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미리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. 집게로 지지를 해놓고 수영을 똑바로 지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흙을 채워줄게요. 분갈이가 끝났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심바트를 분갈이 해볼게요. 이것도 가지치기 하고 분갈이 할 건데요. 아무래도 토분이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얼른 분갈이를 하고 또 물을 주겠습니다. 물말림이 좀 하루 이틀 돼가지고 걱정이 돼요. 뿌리가 끊기는 소리가 들려요. 엄청 뿌리가 많이 자랐나 보다. 아 미안해라. 여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자랐어요. 아유 어떡해. 어떡해. 뿌리 다 끊어진다.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했다. 이거는 그냥 말랑말랑하게만 한 다음에 털지 말고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도 같은 화분. 이거는 돌 많이 마사토를 많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지지대를 세워줄 건데 약간 얘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요. 얘를 삐뚤게 넣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왠지 뿌리 몸살을 엄청 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명력을 믿으면서 이것도 가지치기를 할 건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모양으로 자라고 있잖아요. 근데 이쪽이 조금 많이 뻗은 것 같아서 얘를 잘라주려고요. 오른쪽도 하나 자르고 해서 통풍도 잘 되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조금 비율도 잘 맞추면서 아까는 너무 옆으로 자라나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여기도 잘라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
이게 물을 준 다음에는 수영잡기가 힘들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지대에다가 메었을 때 똑하고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가지에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을 조금 말린 상태에서 수영을 잡으시면 위험하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얘도 마무리가 됐어요. 이번에는 돈밀러를 분갈을 할 건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자라더라고요. 근데 한쪽은 너무 키가 크고 이렇게 한쪽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수영을 봤을 때 보기에도 너무 안 예쁘죠. 그래서 나누어서 키우려고요. 이것도 뿌리가 가득 찼나 봐요.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네요. 이게 나뉘었으면 좋겠는데 쪼개기를 해야 될지 그냥 나누어질지 그거는 좀 털어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거는 각기 다른 가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한 가지에서 이렇게 분화가 된 거예요. 보니까 이거는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. 뜯어낼까? 으악! 이 작은 가지가 뿌리를 더 많이 가져갔어. 어떡해. 아, 이거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잘 자랄 수 있을지. 이거는 이렇게 잘라내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어떡해,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. 이거 키울 수 있을까? 생명력을 또 믿어보면서 넣어볼게요.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뿌리가 너무 작아서 큰 화분에 넣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. 그냥 꺼냈던 화분에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두꺼운 부분을 좀 큰 집게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얇은 집게로 작지만 얘가 뿌리를 더 많이 가져가서 얘가 더 잘 살 수도 있어요. 쪼꼬미가 뿌리가 꽤 많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물꽂이를 안 하고 바로 흙꽂이를 하려고요. 이것도 토분이 이 개체보다는 좀 많이 큰 편이어서 밑에 배수층으로 마사토를 좀 많이 올린 다음에 흙을 조금만 넣어서 키울 생각이에요. 거름망 넣고 세척 마사토를 좀 잔뜩 넣어줄게요.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이파리에 그 곰팡이균이 정말 많이 번식해요. 그리고 한번 번식하면 여기저기 베고니아로 옮겨다니면서 거의 초죽음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파리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흙먼지가 많이 끼얹어져가지고 이파리에도 물 샤워들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선풍기를 통해서 좀 이파리에 수분들을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분갈이도 하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삽목도 하고 하니까 뭔가 개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왠지 식테크한 기분이 드네요. 좀 잘 키운 다음에 또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